지금 하단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패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울산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가는 모습이 지금 밤의 황제 선수가 못 내밀고 있거든요. 내밀면 피하고 안 내밀다니 계속 압박당하고, 그래서 한번 내밀어보니까 카운터 맞고 울산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어요. 펀칭도 딜레이 캐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서 벽까지 밀어넣고 콤보 잘 때린다면 끝나죠. 빅데미지 울산. 잡기 걸어보나요? 하단? 하단? 벽에 몰린 쏘버 외곽 콤보 조심해야 돼요. 썸! 기다리고 기다리고 진행제 기다리고 진행제 막아내고 짠손 짠손 하단 피하고 와! 진행제 찍어내면서 레이지 휴마 레드 노리기도 애매합니다. 지금 저렇게 도토링 선수가 하울링으로 씹어먹기 때문에 가려면 잡기로 가야 되거든요. 하단! 아, 하울링 때문에 레드 못 써요. 하울링 때문에 레드 못 써요. 와, 앉아서 기다리고. 와, 뚱쇠 장관 도토링 장관. 아, 끝나죠. 이건 끝나죠. 어? 미스? 손나락으로 딜캐 도토링. 자, 양장 카운터 잡겠는데 풀어내는 퓨마. 점프 한번 뛰어보는데 이제는 생레드 안 쓰겠죠. 도토링 선수도 원체 레드. 아, 근데 몇 강 안 됐어요.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 퓨마 여기서 레드 추가자 못 때렸어요. 모습이에요. 강선한테 맞추면 역전이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 강선만 맞춘다면 버개차기. 자, 근데 이거는 콤보 욕심을 내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레이자츠로 가고 아니면은 막타 전에 끊고 이지선다. 거네요. 걸었어요. 강력하게 이지선다 한번 거나요? 강손 어쩔 수 없어요. 기계 이지 소모하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아, 말도 안 되네요. 미세 콤보 심리 걸어봤지만 안 걸리고 머일 또 광견진. 자, 이게 남캐 역캐 둘 다 들어가는데 농력장이 역캐한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준비해온 모습이 보여지네요. 빵쟁이 레드 피하고 레드! 어거든요! 이드라! 자, 한 번 더 이드라 2타까지 써볼만 하기도 한 상황. 마무리 용도는 나쁘지 않은데. 아, 벽이에요 벽에서 딴! 벤트라고 기다리는 모습. 와, 지금 휴키 선수가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느샌가 꼬꼬마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 마무리되죠. 이러면 측면벽 부셔야 되는데 부셨어요. 와, 콤보 어설튼 기다리는 꼬꼬마. 와, 지금 움직임 보세요. 아, 저러고 어떻게 나가나요 저거. 저러다가 한 번씩 내미는데. 와, 휴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막혀요.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막히고. 자, 여기서 한번 기회 왔습니다. 기회 왔는데 원잼만 내미는 거 보세요. 파워크래쉬를 어떻게 파괴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일단 날려주고 심리전 하단 긁습니다. 또의 데바이스 나오나요 근데? 오! 이거 위험해요. 왜냐면 벽이기 때문에 바닥 데미지로 레드가 들어갑니다. 죽나요? 스타트까지 지원과 한번 카운터 냈어요. 사용한바 여기까지 가나요? 벽에서 콤보 잘 때려주고 버티 스매시 안 막나요 되더라. 지금 버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레이자츠 들어가도 아직까지 힘듭니다.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 하영아빠 기다리고 하이킥. 오! 자, 벽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시도 지금 미스. 자, 쌍부에 딜캐 당하면서 레이지 상태 은자. 오! 확정이죠. 아, 저기 아직 한번 참아냅니다. 이거 현얼 쓰다가 막혀도 죽고 정해야 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요. 아, 점발. 이거 실수죠. 은자 큰 실수했어요. 사기 치거든요. 정해야 되는. 자, 여기서 아직 기회 있습니다. 정해야 돼. EX 승용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나요? 조심 안 하고 그냥. 자, 이거 그림 이상해져요. 이거 그림 이상해져요. 은자. 은자의 그림이 이상해져요. 무릎. 강손 깔아줬는데 안 맞고 정해야 돼. 과그로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번 뜨면 집니다. 강손 안 맞아서 다행. 하지만 여기서 압박 또 들어가죠. 데스티니 콤보 잘 때리고
자, 이번에 데스티니 준수의 콤보 강선에서 강선 궤도가 붙었죠. 중요한 게 들어오다 토지나 뽕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오! 와! 반응 무엇? 근데 남았어요. 체력 남았어요. 체비마 여기서 뽕발 산대 싸움 한방 싸움 아 하돌로 정말 와구 자 지금은 오 그냥 믿고 현황만 긁나요. 레드 믿고 어어어와 기다립니다. 내밀까봐 밑강발에서 다시 한번 밑강발 과감한 은정 3강발 4강발 5강발 가나요? 5강발은 안하죠. 와 5강발 하진 않는데 자 여기서 심리전 투원포 어 몰라요. 이렇게 되면 거리 벌려졌습니다. 체면망 생각중이에요. 어떤 패턴으로 들어갈지 자 측면벽이었기 때문에 콤보가 다 이어지진 않았고 외곽포 하다 체면망 벽까지 못 갖고 뻥발 입간발 때려서 응정 아 내밀다가 카운터 났어요. 벽걸이도 좋고 에너지 바에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콤보 자 위험해요. 체면망 위험해요. 이거 자 3위 결정전으로 가나요? 아 이거 13딜킬 레이지 아츠 했어야 됐는데 미스 오히려 은자의 레이지 아츠 피해졌어요. 자세가 커밍게이터 레이지 아츠 조심해야 돼요. 파동권 즉시 쓰면 안됩니다. 은자 선수 알고 있을 거. 와 꼬꼬마 미친 타이밍 초프 또 있겠네요. 레이지의 꼬꼬마 샤프너 피하고 될게 은자 웨어버 기다리고 여사이트 마무리 꼬꼬마 선수가 3대1로 야스크레시 올스타전 제2회에서 우승을 거머쥡니다.